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송채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해버린 원종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강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이번에 2학년 들어간 정원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미개봉 중고 21학번 제민영입니다. 네, 놀랍게도 평균 학력이 대충 서연고. 그때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저희 공연했던 라라대학 학생들도 거의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서한 중경, 외시, 뭐 요정도? 약간 어필드라는 이유가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공부 잘 안 할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약간 오해를 풀고자 저희는 학업도 열심히 챙기고 그만큼 춤도 열심히 챙기는 팀이라는 걸 어필할 시간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번 이렇게 게스트로 와주신 친구들은 증세에서 촬영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촬영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로 누구 한 명만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작년 초에 처음으로 이제 증세에 합류해서 여러 좀 커버 촬영들을 찍었었는데 지금 제일 생각이 나는 거는 증세에서 찍었던 꼬리 연고전. 예,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첫 연고전 촬영이기도 했고 좀 선미님께서 실제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고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와서 그 촬영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 여러분 너무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 꼬리가? 그쵸? 이 꼬리가 궁금하시다면 네, 지금 당장 유튜브에 등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꼬리를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확인 가능하시다는 거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해주신 우리 원우도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 꼬리를 쳐달라고. 그럼 원우야. 원종 기억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